안녕하세요.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김영미 부회장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? 한 건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쉐어하고 싶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밤사이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도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. 그런 딸이 죽은 엄마 곁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을 때 이 사실이 우리 한인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? 또한 실업급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지만 영어가 안 되고 컴퓨터를 다룰 수 없어서 그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분들 누가 도와드려야 할까요? 저희 KCS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로소리 쇼핑도 할 수 없고 또한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밖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가정급식 배달이 대기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밥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펀딩에 의존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이 서비스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희 또한 불안함이 있습니다. 한인 동포 여러분, 혹여나 마음이 열리신다면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? KCS의 서비스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.